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6 북중이 월드컵을 향한 아시아 팀들의 도전이 이번 9월 A매치를 통해 다시 시작이 되고 이번 9월 A매치는 단 18개 팀만이 살아남은 월드컵 3차 예선의 첫 번째 경기인 만큼 첫 시작 단추를 깨는 의미로서 모든 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텐데 우여곡절 끝에 3차 예선까지 올라온 중국 대표팀은 일본이라는 엄청난 강적을 처음부터 상대하게 되고 충격적이게도 전력으로 해도 어려운 상대인 일본전에 중국 선수 두 명이 부상 문제로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 두 선수의 부상 소식에 비관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오늘 저녁에 있을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에서 일본 대표팀을 원정에서 상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상대하는 일본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18위 자리에 위치한 87위 중국 대표팀이 상대하기에는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는 팀으로서 중국 대표팀은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1승 3무 5패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하락세를 타고 있고 심지어 홍콩에게 패배, 타지키스탄에게 무승부, 싱가포르에게 무승부 등 약체팀들에게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전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24년 A매치에서 이란과 이라크 등 강팀들을 제외하면 모조리 승리를 거둔 일본 대표팀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인데요. 결국 중국으로서는 일본과의 경기에서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비기기 전략이라도 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정도로 전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전력으로 해도 어려운 상대인 일본전에 중국 선수 두 명이 부상 문제로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 두 선수의 부상 소식에 비관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4일 생방송 상하이 선화의 팀 리포터 양희의 보도에 따르면 어젯밤 중국 대표팀의 훈련에 근육 긴장으로 결장했던 주천재가 지난 7월 리그에서도 같은 문제로 교체됐었다고 한다. 내일 밤 베이징 시간으로 중국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르며 일본 대표팀과의 원정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중국 대표팀은 어젯밤 일본 도착 후 두 번째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장소는 일본 도쿄 AGF 스타디움이었다. 하지만 중국 팬들과 사나이 성화 팬들이 우려하는 점은 중국 대표팀이 공을 가지고 훈련을 시작한 뒤 팀의 센터백인 주천재가 팀 훈련에서 빠져 혼자 사이드라인에서 천천히 걸어갔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천재는 근육 긴장으로 인해 팀과 함께 훈련할 수 없었다.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는 그에게 혼자서 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시즌 주천재는 상하이 선화에서 23경기 선발 출전, 총 24경기에 출전해 두 골을 기록했다. 그는 여러 전선에서 싸워왔고 거의 항상 주력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주천재의 육체적인 피로를 상상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FA컵 8강전, 선전 심펑천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주천재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곧바로 근육 긴장 현상이 나타나 슬루츠키 감독이 교체를 했다. 주천재는 이후 상하이 선화의 창조 슝수전, 우한 산전과의 두 번의 원정 리그 경기를 놓쳤다. 이제 일본 대표팀과 경기하기 전에 주천재는 근육 긴장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걱정된다. 어제 중국 대표팀의 이반코비치 감독은 일본과의 경기에 출전할 23인 명단을 확정했다. 바와슝, 셰펑페이, 챙진, 황정휘는 선발되지 않았다. 셰펑페이의 제외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소 놀라운 일일 수 있다. 중국 대표팀은 일본과의 경기에서 수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반코비치 감독은 활동량과 수비 능력을 갖춘 미드필더가 필요했고 셰펑페이는 좀 더 기술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이반코비치는 결국 포기했다. 더욱이 이번 훈련 캠프의 처음 두 번의 훈련에서 셰펑페이는 부상으로 인해 팀의 합동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 하면서 중국 대표팀이 이번 일본과의 경기에서 수비수 주천재, 미드필더 셰펑페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천재 선수와 셰펑페이 선수는 지난 2023 AFC 아시안컵 당시에도 중국 대표팀에 뽑혀서 출전을 했고 각각 3번과 10번 등번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핵심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이탈은 너무나도 뼈아픈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정말 완전한 풀 전력을 갖춰서 싸워도 일본을 상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중국 대표팀의 전력이고 이번 소식은 중국에 남은 희망마저 뺏어가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 두 선수의 부상 소식에 비관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변명을 시작하는 건가? 사실대로 말해봐 얼마 좋냐? 축구 대표팀이 국제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오늘날의 선수들은 돈을 벌기 위해 축구를 할 뿐 축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건 어차피 무의미한 이야기다. 일본전의 경우 주천재로 가는 것과 장성룡으로 가는 것에 큰 차이가 있겠냐. 그들이 못 나간다고 해도 이번 경기 결과에 영향이 있을까? 차라리 다음 경기에서 회복해서 홈에서 득점에 도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천재가 선발로 나서지 않으면 끝이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주축 선수들의 부상 문제에 크게 걱정했고 일부 팬들은 어차피 결과가 달라질 게 없지 않냐면서 중국 대표팀에게 기대를 버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힘들게 월드컵 3차 예선까지 올라왔지만 조편성 운도 그렇고 선수들의 부상 문제도 그렇고 시작하기도 전부터 정말 엄청난 불운이 따르면서 탈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오늘 일본전을 마치면 다음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강적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 문제는 비단 이번 일본과의 경기만
문제인 것이 아닌데 과연 중국 대표팀이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이번 9월 A매치 경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